안승찬 기자 토마토 좋아해요? 토마토 좋아하죠. 좋아요? 네, 토마토 좋아합니다. 안 좋아했어야 되는데. 안 좋아합니다라고 할까요? 지금부터 좋아하시라고. 네. 네. 글로벌 모니터 김수환 대표와 함께 오늘 일당백 인터뷰 진행해 보기로 했는데요. 오늘 네. 나올 주제도 M&A 관련된 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뭐냐면 제가 뭐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만 짧게 먼저 아직 준비가 덜 되신 것 같아서 설명을 해드리면 네. 우리나라는 보통 회사를 인수할 때는 최대주주 지분만 프리미엄 주고 사오잖아요. 네. 그걸 최대주주는 경영권 프리미엄 받고 팔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회사를 인수할 수 있으니까. 있죠. 근데 문제는 예를 들면 어떤 회사가 있는데 안승찬 기자가 30% 지분을 네. 갖고 있고 네. 뭐 저랑 저의 친구들은 10%씩 7명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제 거만 팔아. 이 회사를 인수하려면 안승찬 기자 지분 30%를 후하게 프리미엄 주고 사가면 나머지 7명 백설공주와 7난장이는 그냥 손가락 빨고 아. 또 대주주가 바뀌었네. 뭐 그러고 있다가 네. 또 이 회사를 또 파는 경우도 있죠. 네. 그때도 이 대주주 지분만 프리미엄 주고 또 팔면 생각해보니까 이상하네. 나머지 7명은 또 대주주가 바뀌었네. 뭐 똑같이 출자하고 똑같이 고생하고 있는데 네, 네. 뭐 하는 짓이냐 이게 뭐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이런 거래가 자꾸 일어나지 하는 문제 이슈에 대해서 네. 야 다른 나라도 다 그래 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 그래. 어머나 아니더라 어머나. 우리나라도 좀 뭔가 이거는 좀 바꿔야 되는 거 그러네요. 아닌가 라는 이야기를 오늘 김수원 대표님께서 하실 예정인데 제가 먼저 다 해서 죄송합니다. 집에 문자 좀 늦겠다고 문자 보내 미리 보내시 그러셨어요. 빨리 들어오래요? 네.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아, 소개시켜드렸는데 글로벌 모니터의 김수원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랜만입니다. 네. 다들 남양유업 이야기 좀 이어서 해주면 더 재밌겠네. 남양유업 이야기는 네. 네, 어떤 상황의 변화가 생기면 오늘 추청이 있었어요. 남양유업 추청이 있었는데 예. 그 원래 예정됐던 추청이잖아요. 그래서 한행컴퍼니에서 원래 예정대로 내세웠던 한행컴퍼니 측의 그 이사들 네. 예. 선임을 다 부결을 시켰어요. 홍회장 쪽에서. 그건 원래 시키고, 예정됐던 수순이었겠죠. 예. 예. 그래서 10월 달에 자기들이 다시 뭐 CEO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사진을 다 개편을 하겠다 이러면서 10월 달에 다시 임시 주총을 열겠다 뭐 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네. 조금 뭐 어떻게 좀 어떤 진보적인 개혁적인 그런 예. 분들 예. 그 섭외를 해서 이사진을 아. 이렇게 내세울 겁니다. 네. 뭐 홍 회장이 뭐 이렇게 머리 굴려봐야 네. 뭐니 뭐 알 수 있는 그런 수준인 거죠. 뭐. 한행컴퍼니 쪽 사람들 도 아니고 또 과거의 본인 쪽 사람들도 아닌 그렇죠. 그러나 예. 결국은 본인 예. 본인 거겠죠. 예. 그렇겠죠. 예. 그렇죠. 그렇게 업데이트가 됐다. 예. 알겠습니다. 예. 추가로 나오면 또 거기까지 하고 예. 오늘은 뭐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릴 부분은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어떤 회사의 지배주주가 네. 지분을 팔 때 예. 아까 이제 이진우 프로가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으로 그 매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일반 주주들 일반 주주들은 그냥 할 게 없어요.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반 주주들 대부분 지분이 네. 없습니다. 네. 네. 이제 그런 경우에 이게 과연 정당하냐? 그 일반 주주들이 어떤 그 지배주주의 경영권 매각에서 프리미엄이 네. 붙은 가격으로 지분이 거래되 되는데 네. 일반 주주들은 손가락만 빨고 있는 이런 상황이 과연 네. 정당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금 이렇게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어요. 이번에 예. 한샘 때문에. 한샘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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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제 한샘이 7월 14일 날 거기 롯데가 사기로 한 거 아니었어요? 아니요. 그 원래는 그 네. 조창걸 명예회장이 예. 거기가 그 일남 3녀가 그렇잖아요. 근데 네. 이제 뭐 조금 안타깝게 거기 이제 아드님은 한 10년쯤 전에 그 별세하시고 네. 그 딸들이 뭐 경영권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조창걸 회장도 이제 뭐 경영권 승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돼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지분을 매각을 하려고 하다가 예. 작년에 코로나 터지고 뭐 한샘의 이제 인테리어 사업 같은 게 이제 잘 되고 돈을 네. 많이 벌고 예. 회사의 이제 그 밸류가 많이 높아지니까 지금이 좀 적기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매수자를 찾던 중에 그 IMM 그 프라이빗 예. 그 에코티 예. 그 사모펀드하고 서로 이렇게 그 의견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 회장하고 나머지 이제 특수관계 7명 예. 지분 제가 볼 때는 뭐 매체는 뭐 30% 이상 지분으로 기사가 계속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30%는 안 돼요. 뭐 한 28% 안팎의 지분을 지금 매각을 하는데 예. 그게 한 1조 3천억 정도. 그래서 주당 거래 가격으로 따져보면 한 22만 원 정도 된다는 예. 거죠. 지금 한샘 주가 시세는 한 11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뭐 시장에서 초정하는 대로 22만 원에 거래가 된다고 하면 경영권 프리미엄이 100% 정도 그렇게 붙는 가격이죠. 이게 예. 7월 14일 날 공시가 나온 거는 그 IMM하고 지분 거래를 하기로 했다. 예. 그래서 경영권 양수도에 관한 그 양해각서 예. 체결을 했다 하는 예. 내용이 공시가 됐는데 이게 9월 10일 날 그 정정 공시가 하나 나왔어요. 그때 공시한 내용 중에서 정정 공시가 나온데 뭐냐면 예. 한샘의 그 2대 주주로 미국의 헤지 펀드가 하나 있어요. 그 예. 테톤 캐피탈 파트너스라고 예. 지분율이 한 8%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테톤이 한샘의 그 사외이사 사내이사 5명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냅니다. 9월 10일 날 네. 그 수원 지법 안산 지원에 뭐냐면 기업 실사 자료를 IMM 측에다가 넘겨주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 거래에 있어서 이 실사 자료를 그 사모펀드 측에 넘겨주면 그 위법 행위를 그 하는 그런 소지가 있으니까 예. 일체 그 실사 자료를 제공하지 말라는 그런 가처분을 신청하는 거죠. 대주주 네. 개인의 지분 매각을 위해서 왜 회사 정보를 네. 그렇죠. 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건데 근데 이제 테톤이 뭐 요구를 하는 거는 그거죠. 뭐냐면 지금 그 공시된 사안과 예. 그 언론 매체의 보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예. 아마 경영권 프리미엄이 한 100% 정도 붙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는 뭐냐는 거지 일반 주주들 지금 지배주주는 그렇게 비싼 가격에 거래를 하는데 우리 일반 주주들은 지금 전혀 그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으로 주식을 그 매도할 어떤 그 기회를 전혀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매각은 온당치 못하다. 그러니까 예. 어떤 그 회사의 그 거래 조건을 정하기 위한 그 실사 자체에 이사가 협조를 하게 되면 예. 그 이사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 이런 예.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뭐 정정 공시가 나오고 나니까 이제 여러 매체에서 이제 기사가 나오는데 뭐 기사 나오는 내용들이 뭐 이런 거죠. 뭐 한샘 매각 뭐 파장, 뭐 실사 장기화, 뭐 또 매각 뭐 걸림돌, 예. 또 뭐 매각 난관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가 나오는데 그냥 뭐 그냥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네. 제가 볼 때는 뭐 이 매각 자체가 뭐 난관에 부닥쳤다든지 뭐 어떤 뭐 파장이 생긴다든지 뭐 실사가 장기화 된다든지 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이나 그 상법 상에 네. 그 법리라든지 법 체계라든지 그 판례라든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이 2대 주주의 이 가처분 자체가 이 매각의 어떤 장애 요소가 될 가능성은 실제로 많이 낮다는 거죠. 만약에 한샘 쪽에서 판단했을 때 2대 주주가 저렇게 법적으로 계속 어떤 그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테톤 쪽을 불러가지고 몰래 이러면서 너네들 것만 우리가 이제 경영권 그 프리미엄 붙인 네, 가격으로 네, 네. 거래를 해줄 테니까 쉿 조용히 뭐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공개 매수를 해야 돼요. 다 사줘야 된다. 네. 나머지 그 대주주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잔여 지분 모두에 대해서 그 공개 매수라고 하는 방법을 선택을 예, 해서 해야 예, 되는 거죠. 예. 이제 기왕 뭐 공개 매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좀 말씀드리면 이 지분 회사의 이제 지분을 그 대량으로 예. 장외에서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네. 대표적으로 공개 매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10명 아니 그 10명 그 10명 이상의 네. 그 불특정 그 주주로부터 네. 5% 이상의 지분을 장외에서 취득을 할 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얼마의 어느 정도의 그 주식을 사겠다. 그다음에 그 공개 매수 가격, 이제 시세보다도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으로 예. 그런 제안을 해야 됩니다. 예. 그 프리미엄은 대부분 일반적으로 보면 시세 대비해서 뭐 적게는 한 10%대에서 예. 많게는 한 20%까지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으로 매수 기간을 정해서 그다음에 매수 물량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공개 매수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공개 매수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보통 보면 이 공개 매수가 뭐 지주사 전환할 때 그럴 때라든지 오히려 대주주들이 많이 씁니다 이걸. 예. 그 회사 경영권 방어용으로 회사에 이제 자사주로 이렇게 쭉 매입을 해놨다가 네. 뭐 경영권 뭐 방어용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상장폐지 스스로 시키고 싶을 때 그다음에 뭐 상폐 할 때도 쓰기도 하고 좀 드물게는 이제 주가가 너무 부진해가지고 주주들이 아우성 치고 그러면 네. 공개 매수 방법으로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으로 매수를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으로 매수해줌으로 인해서 좀 주주 달래기용으로 쓰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 일반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이 공개 매수가 적대적 M&A에 많이 그 사용되거든요. 예. 그 일반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공개 매수를 한다 그러면 뭐 우호적 M&A로 있습니다. 서로 매수하려고 하는 기업이 예. 상대방 타겟 컴퍼니와 잘 협의를 해서 공개 매수라고 하는 방식으로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뭐 우호적 M&A가 되겠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떤 적대적 M&A 형태로 시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인 최근에 좀 미국에서 크게 물론 이제 뭐 최종적으로 나가리가 됐긴 했지만 그 제록스 우리 예. 이제 제록스 예. 하면 뭐 보통 이제 복사기 예. 복사기나 그 뭐죠 프린트 같은 거 만드는 네. 회사 네. 제록스가 그 PC 만드는 그 뭐죠 HP 휴렛패커드 예. 예. 그 저 적대적 M&A를 한번 그 시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제 기억으로는 2019년도 뭐 한 11월 예. 정도에 예. 그때 그 제록스에서 그 휴렛패커드 이사회에 그 레터를 보내죠. 한 주당 22불 해서 총 한 330억 불 정도 가치로 해서 너네들 그 주식 그거 전부 다 우리 제록스가 다 매입을 하겠다. 예. 그러니 이사회에서 잘 생각을 해봐라. 생각해볼 것도 없다. 그냥 예. 그냥 오케이 예. 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 레터를 이제 예. 보내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제록스는 뭐 시총에 한 90억 불 정도 됐고 네. 휴렛패커드는 뭐 시총에 한 270억 불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 HP가 그 제록스 시총보다도 한 3배 이상 그렇게 큰 회사인데 네. 제록스가 이제 너네들을 우리가 먹겠다 그러면서 이제 레터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예. 그 HP 그 이사회에서 아주 제록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자존심 상하는 거죠. 예외 없이 만장일치로 그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냥 예. 우리 저희 저 그래 하지 않겠다. 그런데 예. 예. 이게 이제 제록스 입장에서는 뭐 완전히 이제 자존심에 그 스크래치가 네. 나는 게 네. 그냥 그 제안을 받지 않겠다 하는 게 아니고 예. 야. 너네들 보니까 뭐 회사 부채도 되게 많은데 돈은 있냐? 뭐 밥을 먹고 다니니 뭐 이런 식인 거지. 그러면서 뭐 너네들 뭐 그 저기 뭐 돈은 있냐? 그러면서 330억 불 이거 엄청나게 약해. 뭐 지금 우리 회사 뭐 졸라 보냐? 330억? 그러면서 우리 그 주주들의 최대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330억 불은 네, 네. 그리고 너네들 우리가 까보니까 부채도 되게 많더라. 돈은 있니? 네, 그리고 네. 너네들 뭐 사업은 제대로 하고 다니니? 그러면서 이제 이 급을 한 거예요. 그 제록스는 이제 엄청나게 자존심은 상했지만 어떻게 하든지 이제 이 회사를 먹어야 되니까 예. 야 그래도 한 번만 더 생각해 줘. 그러니까 이제 HP에서 그래 그러면 뭐 우리가 한번 검토는 해볼게 하고 이제 회신을 줬는데 얼마 안 돼서 또 급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제록스 입장에서는 지금 두 번이나 이제 빠꾸를 먹은 거예요. 예. 더군다나 그냥 뭐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 뭐 그냥 거부를 한 게 아니고 굉장히 그 자존심 상하는 그런 그 멘트를 담아서 거부를 하니까 그래서 제록스 완전히 이제 뚜껑 열린 거예요. 완전히 개빡친 거지. 예. 그래서 뭐냐면 전격적으로 적대적 M&A를 선언을 합니다. 거기서. 네. 좋게 좋게 해서는 안 되겠구만. 말로 해서는 안 되겠구만. 말로 해서는 안 되겠네. 오늘 좀 맞자. 이렇게 된 거지. 그래가지고 적대적 M&A를 선언을 하면서 네. HP 이사회 너네들 우리가 이사회에다 제안하니까 우리를 호구로 보는 것 같은데 너네들 주주들하고 우리가 바로 다이다이로 상대를 하겠어. 그러면서 이사회는 딱 제쳐놓고 우리가 주주들한테 제안을 해서 주주들 지분을 다 끌어모을 거야. 그러면서 주당 24불, 처음에는 22불이잖아요. 네. 2불도 올리고, 예, 그 다음에 제록스 주식도 처음에는 현금 17, 현금 17불에 그 다음에 그 제록스 주식을 0.14주 해가지고 총 가치가 HP 주당 22불이었어. 그런데 네. 이제 새로 네. 안 되겠네 하면서 적대적 M&A를 선언할 때는 총 가치 주당 24불로 해가지고 현금은 주당 18불. 오. 그다음에 제록스 지분을 일부 주고 주식으로는 0.15주 예. 이게 현금하고 주식을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주겠다고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네들 그 이 미국의 M&A를 보면 이사회에 처음에 제안을 해가지고 말 안 들으면 주주들한테 바로 적대적 M&A 선언하고 주주들한테 좋은 제안을 해가지고 주주들로 하여금 이사회에 그 압박을 넣게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너네들 아마 주주들 난리 날 거다. 우리가 이런 제안을 했기 때문에 네. 아니 뭐 이사회가 말이야 이런 이런 매력적인 그 기회를 제대로 수용도 안 하고 말이야 하면서 나를 이제 큰일 났다 큰일 났어 그러면서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이게 이제 2020년 3월 달의 일인데 예. 그렇게 선언을 해놓고 적대적 M&A를 선언을 해놓고 4월 달에 그 제록스가 갑자기 그 HP 인수를 포기를 선언을 합니다. 왜냐면 그때 이제 코로나가 한창 코로나가 한창이니까. 제록스가 그 자기 앞가림 하기가 바빴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네. 자기가 쌍코피 터졌거든. 시총이 90억 불에서 40억 불로 떨어진 거야. 네, 네, 네. HP는 코로나 네. 와도 시총이 네. 한 10%에서 15% 왔다 갔다 그렇게 하는데 얘네들은 네. 시총이 거의 반타작 이상 나버린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직후에 쌍코피가 터지니까 이제 그냥 그 인수를 이제 포기하겠다고 선언하고 예. 그러면서 그래도 뭐 다음에 우리가 더 추진할 수도 있어. 그러면서 뭐 이렇게 이제 끝까지 자존심 또 네. 끝까지 또 자존심은 또 지키려고 상황 좋아지면 네. 우리가 또 덤빈다 뭐 그러면서 이제 끝났는데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공개 매수를 하게 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걸 왜 말씀드렸냐면. 네. 모든 주주가 공평하게 그 공개 매수 제한 가격, 그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으로 그 응모를 해서 자기 지분을 팔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네요. 지분을 이제 대량으로 거래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런 공개 매수 말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그냥 지배주주가 그 원매자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예. 그냥 뭐 속닥속닥 해가지고 그렇죠. 대충 뭐 프리미엄 가격 정해서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지배주주만 프리미엄을 받는 거고 챙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의 그 지배권 그 양수도 방식하고 야. 우리나라의 그 지배권 양수도 방식이 좀 기본적으로 그 이런 그 근본적인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주주들이 좀 예. 불만이 많죠. 미국에서 회사를 인수하려는 주체도 야, 이 회사 주식 100% 다 사는 것보다는 대주주 지분 24% 정도를 프리미엄 좀 주고 얹어서 그 싸죠. 그렇게 하면 싼 거 아니까 그렇게 하고 싶을 테고. 네. 그렇게 해서 인수하면 그래도 자기들이 최대주주니까 얘 이 친구가 최대주주일 때도 무난히 경영 다 했잖아요. 소액주주들은 있지만 그럼 나하고 위치만 바꾸는 건데 나도 똑같이 할 수 있고
그러면 그렇게 하자. 한국에서도 그렇게 한대. 하고 하는 게 그들의 이익에도 부합하는데 왜 미국에서는 다 사하려고 해요? 그게 법인가요? 물론 이제 그 미국, 그 우리나라도 그 지배주주의 그 경영권 지분, 우리가 예. 그냥 소위 말하는 경영권 지분을 자기 마음대로 그 매각하고 처분하는 데 있어서 일체의 어떤 규제 같은 게 없습니다. 법상으로 예, 예. 다른 어떤 아, 의무 같은 지배주주만 거 사도 맞고 사도 된다. 전혀 문제가 없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미국의 그 법상으로는 그 뭐 경영권 그 지분을 뭐 거래를 할 때 뭐 그 네. 일반 그 주주들도 뭐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를 해야 된다든지 어떤 그런 그 명문화된 규정은 없어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 판례로 확립된 어떤 예. 그 원칙이라 뭐 원칙 같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회사의 그 이사들이 예. 가지고 있는 그 의무가 그 상법상으로 보면 선관 의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네. 의무, 그다음에 또 충실 의무, 이제 이렇게 이제 대표적으로 그 이사의 예. 두 가지 의무가 있는데 이게 전부 다 회사에 대해서 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회사를 잘 관리해라. 회사의 아. 그 이익에 충실하게 네. 복무할 의무, 예. 그다음에 회사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그 의무를 다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이사의 의무거든요. 그러니까 예. 주주에 대해서는 그런 그 충실 의무나 그 선관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 미국에도 뭐 법상으로 뭐 선관 의무다, 뭐 충실 의무다 이렇게 딱 규정이 돼 있는 게 아니고 미국의 그간에 이제 여러 가지 판례상으로 그 이사가 선관 의무하고 충실 의무를 지는데 이게 회사뿐만 아니라 네. 그 주주에 대해서도 선관 의무하고 충실 의무를 지는 겁니다. 예. 만약에 그 M&A 과정에서 어떤 그 주주의 그 이익을 충분히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네. 주주의 그 이익을 훼손한 흔적이 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주주 소송이 들어와 버리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뭐 약간 논란의 여지는 있기는 하지만 네. 그 어떤 판례에 따라서는 지배주주가 자기의 어떤 지배 지분을 그 외부에 어떤 매각한다든지 이런 거래를 할 때 그 일반 주주들의 이익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예. 여지가 있는 판례들이 있는 겁니다. 예. 이 판례를 이제 보기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해석하느냐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 보기에 따라서 그런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판례들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미국에서 많은 M&A들이 일어나잖아요. 거의 뭐 그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2000년대 뭐 중반 정도 뭐 2010년, 11년, 12년까지만 해도 M&A가 일어나면 꼭 소송이 있었던 주주 소송이 항상 있어 왔어요. 예. 왜냐하면 매각 절차의 뭐 공정성이라든지 매각 가격 산정의 뭐 공정성이라든지 또 뭐 이사의 뭐 주주에 대한 선관 의무 충실 의무 따져야 될 게 너무 많거든. 이런 거를 다 따지다 보면 어디선가는 또 흠결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야, 매수인의 그 자금 능력도 충분히 따져봤어? 저 사람이 이 M&A를 하고 나서 우리 자산을 단기간에 재매각해서 차익을 볼 수 있는 가능성 같은 거 따져봤어? 뭐 여러 가지 뭐 걸면 걸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주주, 지배주주가 그 지분을 매각할 때도 그냥 상대방하고 협상을 할 때 어련히 그냥 이게 전체 주주 지분에 대해서 다 그 프리미엄을 적용하는 거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사는 쪽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는 쪽에서도 그냥 우리가 뭐 여기 누군가가 뭐 지분을 뭐 20%를 가지고 있다, 30%를 예, 가지고 예. 있다 그런 경우도 흔하지는 않지만 미국 예. 기업들 같은 경우는 설령 그렇게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분만 쏙 빼가지고 샀을 경우에 여러 가지 그 어떤 법률적 리스크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안 그렇게 안 한다는 예. 거죠. 그렇게 보면은 회피하기 위해서 그냥 그 일반 그 주주들 지분까지 다 이렇게 매수를 하는 그 매수 매도를 하는 그런 거래를 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외형상의 법은 우리하고 거의 차이가 비슷하지만, 없지만 그 판례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일반 주주 그 보호라든지 그 M&A에서 어떤 식으로 M&A가 돼야 된다는 게 네. 일종의 법률적 관행으로 그 확립이 되어 있는 그런 그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미국은 이사회의 의무 중에 네. 주주들의 이익 또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어디 법에 규정돼 있어요? 아니 법에 그렇게 그 법에 나타나 있는 건 아닙니다. 판례로 법에 그게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 건 아니죠. 아 예. 그러나 예. 판례로 우리가 말하는 뭐 굳이 말하자면 뭐 관행법 뭐 이런 것으로 이제 그런 게 확립이 돼 있는 그렇게 거죠. 돼 있으면 이게 테톤 이번에 그 한샘의 2대 주주였던 예. 테톤의 예. 경우에도 예. 어이, 미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안 하는데 너희는 왜 이런 식으로 해. 나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 하면서 소송을 한 걸로 보여지네요. 그렇죠. 뭐 미국 해체 펀드니까 어떤 미국의 어떤 뭐 법리라든가 네. 그런 그 관점에서 이런 소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네. 그 뭐라고 그럴까 그 지배력이라고 하는 거. 예. 그 지배력이 뭐냐 과연? 아니면 우리가 뭐 경영권 일반적으로 뭐 경영권하고 지배력은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 경영권하고 지배력을 뭐 우리가 혼용해서 쓰니까 예. 뭐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지배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회사 경영진을 내가 꾸릴 수 있는 힘 다시 말해서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는 힘 예. 또는 회사의 어떤 주요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힘 이런 걸 지배력 또는 지배권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같으면 어떤 대주주가 그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뭐 한 30% 40% 정도의 지분만 가지고 있어도 그 지분을 가지고 실제로 원하는 이사회를 꾸린다든지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단 말이에요. 네. 30, 40% 지분만 네, 가지고 있어도. 네, 네. 근데 일반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분에는 그런 힘이 없어요. 예. 근데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그 지분에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힘을 가진 지분은 당연히 그것을 누군가한테 팔 때는 당연히 프리미엄을 얹어서 파는 게 당연한 거고 또 그렇게 거래를 했다고 해서 네. 뭐야 대주주가 뭐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팔았어 이런 씨 뭐 그러면서 회사 뭐 주가가 뭐 어떻게 막 뭐 박살이 난다든지 네. 예. 아니면 뭐 회사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예. 네. 그런 게 아니거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 문제가 있는 대주주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남양 같은 경우에 그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오너 리스크 있는 대주주. 네. 네. 자, 뭐 경영에 별 의지가 없다든지 무능하다든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뭐 경영 능력이 뭐 너무 상당히 후지다든지 예. 이런 주주들은 빨리 적절한 프리미엄을 붙여서 그냥 내보내버리고 새로운 네. 주주가 들어와서 회사의 밸류를 업하는 거 이게 M&A가 빨리빨리 그 활성화되는 게 그게 훨씬 더 회사에 나을 수도 있는데 예. 우리 이제 일반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냥 뭐 좀 단순히 배 아픈 거 아니야, 저거? 대주주가 뭐야? 뭐 경영권 프리미엄이 뭐 50% 100%? 네, 네. 그냥 그 단순히 배 아픈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관점을 이제 조금 바꿔 가지고 이런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되는 거를 이 대주주와 일반 주주 간의 그 이해 충돌 또는 이 지배주주가 그 일반 주주들이 그 가져야 될 목, 누려야 될 몫을 그것을 이렇게 좀 나쁘게 말하자면 편취해 간다. 좀 편취 무슨 말인지 알죠? 앞으로 네, 네, 네. 빼앗아 간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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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그 경영권 그 매수 또 예. 매도 협상은 지배주주와 그 매수자 간의 협상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내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일반 주주들까지 배려를 하지 않고 그냥 내 지분 사가면 너네들 우리 회사 이렇게 마음대로 의사결정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너네들이 원하는 이사를 앉힐 수 있어. 그렇게 하면서 그냥 나한테 경영권 프리미엄만 주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지 우리 전체 주주들을 위해서 적절한 프리미엄을 너네들이 고려를 해서 우리 회사 그 전체 지분을 그 사가는 게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진 않을 거란 말이죠. 대주주 입장에서는 그렇죠. 자기가 협상의 한 일방이면서 자기의 그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협상에 들어가는 거지 일반 주주들을 고려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자기 주주를 극대화, 자기 그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이런 협상 과정에서 그 지배주주가 일반 주주들이 그 챙겨갈 수도 있는 몫을 이렇게 그 빼앗아 가는 게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보는 그런 이제 시각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반 주주하고 대주주 간에 지배주주 간에 그런 그 이해 충돌적인 그 요소가 있다고 보면 이런 경영권 프리미엄 거래에 있어서 온당치 않다. 대주주만 경영권 프리미엄 누린 것은 온당치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거 소송 붙은 경우는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그 지금 법 체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 생각은 어디서 연유하냐면 네. 그 지배주주도 그 일반 주주를 일반 주주에 대해서 그 충실 의무나 선관 의무를 가진다는 그 논리 예. 그 논리에서 연주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우리나라는 아니 이사들이 그 주주에 대해서도 전혀 그 선관 의무나 충실 의무가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인데 아이고야. 뭐 무슨 그 대주주가 그 지배주주가 뭐 일반 주주들에 대한 그 선관 의무나 충실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판례라든지 아니면 법 조문이라든지 뭐 법리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논리는 회사의 그 지배권이나 경영권이라고 하는 게 뭐 이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회사의 자산으로 보는 시각 또는 그 굉장히 주주 평등주의 그 경영권이나 지배권은 회사의 자산이기 때문에 네. 회사의 자산은 모든 주주들이 비례적으로 소유를 하는 거다. 네. 내 지분율만큼 소유하는 거다. 그렇죠. 그러므로 회사의 어떤 경영권 지분이 그래 돼서 누군가가 프리미엄을 받을 때는 나도 거기에 비례해서 내 지분에 비례해서 프리미엄을 받을 권리가 있다. 뭐 이런 이제 그 생각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혁신적인 생각인 것 같은데요. 와, 법을 좋네. 이렇게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지. 자꾸 그 미국 사례를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그 경영권 프리미엄 거래가 실제로 사실상 그 법에 의해서 강제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예 그런 걸 못하게? 대주주 지분, 지배력 지분이 그 거래가 될 때는 네. 그 공개 매수, 의무적으로 그 공개 매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하. 법에 그런 규정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일본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어떤 그 대주주의 그 지분 거래가 있을 때 일반 주주들도 같이 프리미엄을 누리는 그 거네요.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게 그게 그 법적으로 이미 명문화가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법적으로 명문화가 되어 있지 않지만 이사의 선관 의무나 충실 의무 또는 뭐 판례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미 이제 오랜 그 어떤 그 M&A 관행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그게 확립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민주당의 이용호 의원 같은 경우가 지금 예. 법안을 발의를 해놨습니다. 아 이런 법안이 올라갈 수 있어요? 예, 예. 그 상장회사 그 특례법 그 예. 제정안이 지금 그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거기에 의무 그 공개 의무 그 공개 매수 제도가 네.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는데. 에 그게 뭐 이런 거죠. 그 25%의 그 지분을 그 취득을 할 때는 어떻게 돼 있더라? 네. 아 25%의 그 네. 지분을 취득할 때 25% 이상의 그 지분을 취득할 때는 아, 이 지분율을
50%까지 맞춰야 된다. 32%만 인수 이건 안 된다? 안 되니까. 그럼 그렇죠. 어차피 의무적으로 일부분은 그렇죠. 공개 매수를 해야 될 수밖에 없게. 그럼 내가 이제 어떤 회사의 지분을 30%를 네, 대주주한테 네. 사기로 했어. 그러면 네. 50%까지 맞춰야 되니까 나머지 20%는 공개 매수를 해서 맞춰 넣어야 되는데 맞춰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그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으로 공개 매수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많은 주주들이 그 내 거 사달라고 하겠죠. 사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예. 그거 다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100% 지분을 사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아하. 30% 지분을 사는데 나머지 70% 주주들이 같은 전부 다 하겠다고 하면 그 지분을 이제 다 사달려고 달려들면 그 지금 계류돼 있는 법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상장사가 비상장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외국 같은 경우도 그 응모 참여하는 지분을 다 사는 그런 조항들이 있거든요. 예, 예. 그렇게 되면 상장 회사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비상장 그 회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야, 근데 그렇게 되면은 소액 주주들한테는 좋긴 할 것 같은데 M&A가 굉장히 좀 쉽지 않아지는 과정이 될 수도 어렵겠죠. 그거,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거 허용해 과정. 놓은 이유가 네. 회사가 망하든가 이런 회사는 아니면 대주주가 바뀌든가 네.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인 회사들이 수두룩백백인데 네. 그때마다 인수하는 주체들한테 이 회사 주식은 대주주 지분은 20%지만 나머지 다 사야 나머지 100% 다 사야 돼. 그러면 라고 하면 그러게요. 못 사겠네. 못 사겠네. 못 사겠네. 못 사겠네. 이렇게 되면 결국 궁극적으로 누구한테 좋은 거냐 이게. 그래서 뭐 우리나라가 1997년 1월 달에 증권거래법 개정할 때 네. 좀 전에 소개해 드린 그 이용호 의원의 그 의무 공개 매수 제도 그 법안 있잖아요. 그게 네. 97년 1월 달 증권거래법 개정할 때 그게 들어갔었어요. 아하. 들어갔었는데 네. 그 이후에 IMF 오면서 야 이거 기업 구조조정하고 빨리빨리 뭐 M&A 될 놈들 빨리빨리 치워 나가야 되는데 이게 그림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1년 만에 시행 1년 만에 이 법 자체를 그냥 바로 폐기를 해버렸죠. 그 뒤에 뭐 어떤 의무 공개 매수 제도 관련해서는 전혀 일체의 뭐 관련된 법이나 이런 게 뭐 시민단체들에서 여러 가지 말도 많이 나오고 일부 상법 학자들이 뭐 이런저런 주장도 많이 했는데 그게 아직까지 이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잘 안 되죠. 이게 뭐 그 회사를 살리고 죽이고의 문제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대주주 엑시트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대주주만 지분 팔아먹고 나가냐 하고 예. 욕을 하지만 예. 예. 그거 막 막아 그러면 대주주도 못 팔죠. 소액주주까지 다 살 수 있는 결과가 네. 오는 게 아니라. 네. 네. 그러면 지금 사실 우리 스타트업이 제대로 잘 안 생태계가 안 만들어지는 이유가 창업을 하는데 도대체 여기에 투자를 했다가 어떻게 엑시트를 하라는 거야. 상장도 잘 안 되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조차도 이제 그 엑시트 안 되면 창업하지 말자. 내지는 투자하지 말자. 네, 뭐 이제 네. 이런 그러게요. 고민할 거리가 있네요. 근데 아이디어는 야, 그 별로 생각을 안 해본 포인트인데 대주주만 왜 프리미엄을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 저 가끔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도 네. 스타트업 투자 네. 할 거 아니겠어요. 예. 친구가 내가 창업하려고 하는데 지분 좀 넣어. 뭐 이렇게 할 때 지분만 넣는 게 아니라 대주주가 엑시트할 때 같이 엑시트할 수 있다. 그 내 것도 같이 사야 된다. 그걸 넣는 그 거예요. 조건을 넣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분만 가지고 있고 계속 왔다 갔다 돈 버는 건 일대주주만 계속 이제 돌아가면서 돈 버는. 그래서 가장 오래된 장기 주주가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법으로 그걸 그렇게 강제하는 나라도 있고 일본과 독일이 그렇다고요? 유럽에 뭐 거의 대부분 국가 일본 뭐 또 이제 뭐 싱가포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그 의무 공개 매수 제도 있는 것이고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뭐 특별한 규제는 없는데 거기는 소송이 워낙 발달한 나라라서 그냥 다 사는 게 마음 편하다. 그리고 그 나라는 워낙 자본이 잘 공급이 되는 나라니까. 야, 여기 한 5조 원만 더 줘봐 빨리. 그러면 몇 시간 안에 5조 원 오고 그러니까 그거는 뭐 강한데 우리는 어느 쪽 따라야 되는지는 이번 이 한샘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굉장히 관심이네요. 예.
열심히 우리나라 법체계가 우리나라 법에서는 크게 기대하지 이래 수수의 이런 그 가처분을 네. 받아들일 만한 그런 그 근거가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까지 뭐 판례로 이걸 이런 식으로 확립을 하면 기존 법체계에서 어긋나는 게 있어요? 어떤 판사가 그래, 이런 그 판례가 나오기가 어렵죠 현실적으로. 물론 이제 대법원의 뭐 판례에 어떤 변화를 줘 가지고 이런 어떤 일반 주주들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네. 할 수 있는 방법은 있긴 있는데 지금 뭐 우리나라 그 법 조항이라든지 법에 대한 해석 자체가 그렇지 않은데 그 판례가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중요한 거는 법 개정입니다. 필요한 거는 법을 바꿔야 된다. 네. 그런 법이 올라와 있다 그런데 올라와 있다. 그래도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다는 게 놀랍네요. 되려나 모르겠어요. 그 법 통과시키고 나면 더 좋아질지 예. 다 나빠질지 잘 모르겠는데 요즘 트렌드는 네. 다 나빠지더라도 누구 하나만 좋아지는 건 안 돼. 이게 약간 좀 트렌드인 것 같아 전 세계. 그래서 공정이 중요한 시대죠. 공정.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하면서도 되게 유익하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진짜 예. 이런 거는 야, 당연히 그냥 대주주가 하는 거라고 생각했지. 해외에도 이런 법이 있는지도 몰랐네요. 네. 알았잖아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특별할 때 안 배웠습니다. 네. 글로벌 모니터 김수원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집에서 기다려주신 우리 형수님도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